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9월 9일자 이렇게 또 마감이 되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이는 것과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 확인해 봤는데, 오늘은 좀두 가지의 테마와 섹터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아무래도 조금 지수들이 조금 안 좋고, 그 다음에 전날 미증시가 좀안 좋아서 그런지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주거나 테마들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상승했고, 그 다음에 조금 재밌을 만한 테마들 내용을 두 가지 준비를 해 봤으니까, 오늘 대응했었던 분들, 또는 오늘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을 때 아마 한 가지 정도는 벌써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섹터부터 바로 얘기를 해드리면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미증시가 굉장히 낙폭들을 크게 보여줬었고, 뭐 S&P, 다우, 그 다음에 나스닥. 이렇게 세 가지의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2%대에서 4%대까지 떨어졌어. 나스닥이 4%가 떨어졌는데,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는데 안에서 우리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좀 실패하게 되면서 그 대항마로 있던 지금은 테슬라와 이 종목이 싸우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대항마로 떠오르게 되면서 종목이 싸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한 종목이 뭐냐면 니콜라라는 종목이에요. 니콜라가 지금 수소차 있는 섹터인 종목인데, 수소차 대표주죠. 근데 지금은 테슬라의 그 약간 상대가 되진 않지만 나중에 되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제너럴 모터스가 니콜라 지분을 취득을 했어요. 지금 확보한 지분으로 따지게 되면 11%의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구상을 했던 니콜라가 구상을 했던 수소 트럭이 구상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기대감들을 불러오게 되면서, 니콜라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니콜라가 드디어 항상 생각만 해왔던 이 수소 트럭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불러오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니콜라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수소차들도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었죠. 뭐그 덕분에 뭐 움직였던 것들 보게 되면은, 오늘 뭐 모토닉이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뉴로스라는 종목, 뭐그 외에도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조금 움직여줬었죠. 오늘 아침에 조금 떠줬었는데, 오늘 한 18%까지 떴다가 시가도 뭐한11% 정도 급등해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모토닉 같은 경우에 이제 3시 넘어서 주가들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수소차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대장주들은 많이 조금 힘이 빠지는 상태예요. 왜냐? 한 발짝 지금 물러나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지수들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그동안 올라가는 데 있어서 대장주만큼은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흐름들을 줬던 애들이었어요. 오토닉 같은 경우도 급등들은 꾸준히 해줬었죠. 해주고 올라가주고, 여기서도 그래도 윗꼬리도 여러 번 달아주고 오늘 더 추가적으로 급등해주는. 뉴로스 같은 경우도 아예 못 올라갔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2월달, 3월달부터 패턴들 잡아주고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바닥 구간에서부터 저점 부근부터 180%가 올라와줬는데,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애들, 뭐 우리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한400%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흐름들을 잡아준다라는 거는 나쁜 상황은 아니야. 대신에 우리가 이런 애들 관심을 갖는 것보단 그래도 그동안 올라갔던 대장주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올라간 애들보다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조금 더, 대장주들을 체크해 보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 나쁜 종목 아니고 좋은 종목이고 좋은 섹터에 있는 거지만, 항상 그래도 매매할 때는 대장주가 좀 편하니까 대장주 체크 한번 해보면서 저는 보유하는 전략은 양호할 것 같다. 한줄 코멘트 해드리면, 지금 그동안 움직였던, 우리 항상 많이 움직였던 애들도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 걔네들을 매수를 할 때다.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 뒤에 살짝 뒤에 2등주 정도의 느낌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섹터들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요 섹터가 움직였었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 관련돼서 수혜주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스마트 그리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왜 그린 뉴딜에 끼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 기술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죠.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할 때 전력 수요에 맞춰서 전력들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그 인프라가 또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 AMI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이두 개를 연계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 움직였던 것들 최근에는 풍력하고 태양광이 많이 움직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뒤따라서 수혜주로 따라오는 게 스마트 그리드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죠? 순환매를 느낄 수가 있겠죠. 아, 풍력 태양광 움직이고 다음번에는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게 스마트 그리드구나.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는 단발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움직였던 거 보게 되면은 뭐 누리텔레콤 여기 있죠. 누리텔레콤도 오늘 20.99% 상승 마감해줬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이슈들도 있었던 게 포스코 ICT 이두 종목이 움직여줬어요. 요두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뭐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오늘까지 움직여줬었고 포스코 ICT는 그다음에 누리텔레콤도 금요일 날 한번 쫙 올랐다가 빠지고 나서 오늘 추가적인 급등을 해줬던 거였죠. 얘네들은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이제 한 발, 두 발, 세 발, 네발 디딜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우리 뭐 수소차나 뭐 풍력이나 뭐 유니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많이 올라와 줬었기 때문에 1,000원짜리 있던 종목이 또는 뭐 1,500원짜리까지 있던 종목이 지금 7,000원, 8,000원까지 올라온 거면은 상승폭이 300%가 넘어가요. 근데 지금 뭐 누리텔레콤 보게 되면은 진짜 최저점 찍고 올려도 150%? 우리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최저점 찍고 올리더라도 100%? 조금 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상승한다는 얘기죠. 저는 아직까지 가능성 있고 전망 좋은 섹터고 전망 좋은 정책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타 단기성으로 볼 만한 종목은 아니고 지금부터 조금 끌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보유하시거나 수익이나 중장기성으로 종목들 운영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 관련주로 우리 스마트 그리드도 조금 지켜보고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소차랑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에 대한 이슈들, 분석들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내용, 그 다음에 더 좋은 섹터 분석하고 종목 분석을 또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